엄마 내 말이 맞잖아. 뭐가 민지 말이 맞아? 지석 형부 얘기예요. 어? 아니 김 대표가 왜? 외삼촌 외숙모 오셨어요. 아이고 우리 집안이 과일 먹고 있었어. 맛있게 먹어. 어, 궁금해 죽겠네. 어, 무슨 말인데 민지야? 아유 그 예전에 그 사귀던 여자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요. 애기가 있었나 봐요. 그러면 숨기고 결혼을 하려고 했던 거야 뭐야? 어머 세상에 애를 몰래 키운 거예요? 어 드라마네요. 아유, 지석이도 이번에 알게 된 거고요. 상대가 무지 빵빵해요. 형부보다 더 잘 나가요. 할머니 반대가 심하대요. 아니 근데 왜 반대를 하시는 거야? 뭐 집안이 빵빵하면은 뭐 돈 문제는 아닌 것 같고. 싫어서 억지로 떼놨는데 애기가 발목 잡고 있는 상황? 뭐 그런 거예요. 어르신이 애기만 데려오고 싶어 한대요. 어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정말. 그러니까 지석이 할머니가 이 어마무쌍한 사건 때문에 우리 아버지를 안 만난 거네. 그러니까 어쨌든 그 김 대표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. 아무래도 자식이 있으면 그쪽으로 기울게 돼 있어. 어째 요즘 뜸하다 했어. 어? 언니가 오지 말란다고 안 올 사람이 아닌데 말이지. 그 순정파가 아주 그냥 곤란하게 생겼네. 김 대표가 3위 된 다음에 이런 일이 생겼으면 어. 생각만 해도 아유 그러니까 핵폭탄 터지는 거지. 안돼 그것도 끔찍하다. 아유 저 일어나지도 않은 일 얘기 그만하고요. 세 사람 같이 사는 게 맞아요. 같이 살게 도와줘야죠. 그때 공원서 만난 애기 맞네. 아유 저 언제 오셨어요 아버님? 진지는요? 먹었다. 나 좀 보자. 예 아버님. 어머니 보기에는 어떠냐 지석이? 그 세 식구 우연히 봤다. 네. 애기가 지석이를 많이 찾아요. 떨어뜨려 놓는다는 건 못할 짓이에요. 같이 살아야죠. 옥분이는 아주 싫어하는 게 그 보이더라. 금쪽 같은 손주 타령할 거다. 제가 해볼 수 있는 건 해볼게요. 어머니 다 내려놨구나. 마음 내키는 대로 해. 다 있고. 새 출발하게 해야죠. 그래.